안녕하세요. 재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라시움 다녀왔습니다. 고덕 그라시움은 4932세대로 대우 SK 현대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었는데 9월부터 지금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고덕 아파트 이제 상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가는 지금 공사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여기 보였죠? 여기 이제 상일동역이고, 그래서 상일동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접근성이 좋고, 5호선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라시움 해가지고 정면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제 110동을 다녀왔는데, 110동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10동에 가니까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딱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면은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이 새 아파트니까 그런 아파트죠. 새 아파트들은. 그래서 이제 15층에 내려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호 라인. 그래서 전용 면적 25평이죠. 84제곱미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3호 라인, 4호 라인입니다. 여기가 4호 라인. 잘 보셨죠? 그다음에 바로 옆에가 3호 라인. 그리고 이제 고덕 그라시움 84제곱미터 C타입, 이건 지금 D타입인데 D타입이 지금 뭐 숨은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세 개인데 우선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베이로 되어 있다라고요. D타입은. 그래서 숨은 공간이 아마 여긴가 봅니다. 여기 처음에 실외기로 이제 그 에어컨 실외기로 봤는데 실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을 좀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방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창문이 유각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방이 조금 커 보이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보다. 그래서 훤히 이렇게 보이는 시야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망권도 괜찮고 널찍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첫 번째 화장실, 출입구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샤워룸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서도 밖에 훤히 보이는 곳이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고요, 창은. 그래서 거실 좀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이고 주방도 아주 깨끗이 잘 나왔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다새 거니까 뭐 보는 것마다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특히 요즘 뭐새 아파트 워낙 잘 지었잖아요. 마감재도 다잘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뭐 세탁기 두 개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주부님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용도 공간이 커서. 여기는 보니까 이제 냉장고하고 김칡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크다 보니까 거실이 조금 작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방. 안방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포베이.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 발코니 앞에 여기 바로 이제 실외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실외기가 안방 베란다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아파트하고 좀 틀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뭐 바깥쪽 시야는 좋으니까 흔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문을 없앴는가 봐요. 그래서 드레스룸 뭐 바로 통하고 여기 드레스룸은 따로 있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떤 곳은 있는데 여기는 바로 트여져 있어갖고 또 흔히 넓어 보이더라고요. 드레스룸 보셨고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 있는데 제가 그불 켜는 데를 몰라가지고 여기 불을 못 켰어요. 그래서 조금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안에 샤워실까지 다 있는데 불을 못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처음이라서 뭐 어떤 게 눌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제곱미터, 34평형 전세가 지금 6억 이상으로 지금 올랐답니다. 처음에는 6억 이하로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는 6억 이상이고요. 매매 가격은 지금 15억 이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출입구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이제 뭐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발장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덕 그라시움을 제가 이제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레일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고덕지구 전체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좀 맹일동도 있고, 그래서 고덕지구 전체가 다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그 준공이 떨어지면은 한 3만 가구 정도 되는 가구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강동 경희대병원입니다. 그리고 고덕역 5호선이 있고 9호선도 지금 예정이죠. 네, 그래서 9호선도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덕 그라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게 고덕 비즈밸리인데 여기는 이제 지식사람센터가 내년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래니 내년에 또 고덕 비즈밸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분양도 하시고요. 그래서 고덕 센트리움이 또 2020년에 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돈 여기도 지금 한 4천 가구 정도가 내년 2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그다음에 센트럴 아리파크 그 다음에 고덕 자이 롯데캐슬 해가지고 전체가 다 고덕동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 조금 걱정이 모두 다 입주가 되면은 이제 교통이 조금 문제가 되죠. 그냥 3만 가구 정도 되니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그라시움 바깥쪽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파트 외곽 모습을 쭉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여기는 이제 110동 뒤쪽인데 여기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답게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참 입주라서 지금 매매 그다음에 전세 이렇게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셔야 돼요. 자꾸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매매 가격도 자꾸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덕 그다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덕역하고 상일동역을 갈수 있는 초역세권이라서 아주 그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덕 그라시움 안쪽 지금 이제 1층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꽉 차여져 있고 산책 코스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 9월부터 입주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재미넷 유튜브는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덕 그라시움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